팬톤 컬러 17-6154 TCX. 바로 보테가 베네타 그린이라고 불리는 컬러 넘버입니다. 2019년부터 보테가 베네타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다니엘 리는 보테가 베네타만의 시그니처 컬러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그린 컬러에 섬세하게 공을 들였습니다. 2021년 SS 시즌부터 등장한 그린은 마침내 보테가 베네타 그린, BV 그린으로 2021년 FW 시즌 가장 핫한 컬러 트렌드로 컬러 마케팅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보테가 베네타 그린을 넘어서 그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보테가 베네타의 더 메이즈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으로 찰조망과 인조퍼로 디자인된 미로를 만든 획기적인 전시회였습니다. 보테가 베네타의 미로 속에서 사람들은 그린이 주는 긍정의 에너지와 영감을 얻었고 자연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녹색의 힘을 디지털과 인공의 사물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형광 그린과 신선한 애플 그린 컬러로 디자인된 보테가 베네타의 악세사리들은 2022년 SS 시즌의 유행 컬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비율부터 큰 비율까지 거의 모든 디자인에 사용된 그린 컬러는 보테가 베네타가 추구하는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멈추지 않는 젊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2022년 SS 시즌 스텔라 맥카트니 컬렉션에 등장한 그린은 형광 옐로우가 섞인 밝은 애플 그린 컬러로 니트 및 저지 아이템과 플리츠가 들어간 묵은 소재에 사용되었습니다. 테일한 블루, 올리브 카키, 화이트와 코디된 애플 그린은 밝고 시트러스한 상큼함이 보기만 해도 싱싱한 라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발렌티노는 2022년 SS 시즌 밝은 애플 그린과 에메랄드 그린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했습니다. 반짝이는 광택감 있는 우븐 소재에 사용된 그린 컬러는 진한 카카오와 클레이 컬러 같은 농도 깊은 브라운 계열 컬러와 코디하여 붉은 나무와 초록의 잎과 같은 자연에 대비해서 오는 안정적이면서 우아한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답답한 위기의 시대는 낙관의 희망과 새로운 가치를 필요로 합니다. 보테가 베네타 그린은 이 시대의 새로운 컬러 트렌드로 성의 구분이 모호한 젠더리스, 정해놓은 규칙을 깨는 탈규범, 3세대 디지털 문화로 향하는 유동성을 상징합니다. 건강한 식물과 울창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그린은 인공적이고 디지털화되는 공간에서도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미래의 컬러입니다. 보테가 베네타 그린은 2022년 SS 시즌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독보적인 핵심 컬러이며 패션과 뷰티 그리고 라이프의 전반을 아우르는 유행 컬러입니다. 유행 패션을 검색하면 빠지지 않는 그린 백, 샤넬, 루이비통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까지 스몰 사이즈의 그린 백을 든 셀럽들의 사진은 보기만 해도 건강하고 밝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편안한 데일리 룩이나 우아한 드레스업까지 그린백 하나만 들었을 뿐인데도 스타일은 더욱 젊어지고 평범한 컬러의 백과는 다른 에너지를 줍니다. 작은 사이즈의 그린 스몰팩, 2022 SS 시즌 기억해야 할 유행 패션입니다. 그린 컬러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는 컬러의 비율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린이 부담스럽다면 작은 비율의 슈즈나 백과 같은 악세사리로 그린 컬러를 유니크하게 즐깁니다. 조금 큰 면적인 티셔츠나 니트로 그린 컬러를 코디하면 SS 시즌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주변에 전해줍니다. 그린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2022 SS 시즌 유행 컬러인 그린, 그린이 주는 건강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패션으로 즐길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루이드로잉이었습니다.